Good morning, everyone. 안녕하세요, MJ입니다. 자, 2월 11일 화요일 아침에 Good Morning World. 자, 여러분 어제 보셨나요? 그 역사적인 순간을.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에 올랐습니다. 진짜 그 아카데미의 92년 역사상 처음으로 영어가 아닌 비영어권 영화가 작품상을 수상했다. 이걸 두고 미국 AP통신이 기생충의 승리는 세계의 승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. 진짜 그 세계의 승리라는 평가가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. 극찬은 뭐 너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특히 기억에 남는 게 그 봉 감독의 수상 소감이에요. 특히 그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하고 The Best Director 상을 수상하고 마틴 스콜세지 감독을 언급을 했죠.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, 내가 어렸을 때 영화를 공부하면서 가슴에 새긴 말이 있는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. The man's personal is the man's creative. 이거 한 말이 누구냐면 이 말을 한 사람이 our great Martin Scorses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스콜세지 감독의 말이었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스콜세지 감독 얼굴에 막 울먹이면서 너무 기뻐하는 그것도 참 그 표정도 참 화제가 됐었죠. 그래서 CNN 방송이 이 수강 소감을 전하면서 봉 감독을 단연코 우아하게 홀로 돋보인 감독이었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의 영어 표현은 이겁니다. Carve into heart. 네, carve 하면은 새기다죠. 근데 이제 into heart, 마음에 새기는 거니까 진짜 이 가슴에 새겼다는 말을 그 통역을 맡은 셰론 체가 너무 멋있게 통역을 했어요. Carve deep into my heart. 진짜 통역이 살린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너무 멋있습니다. 그 시절들은 내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습니다. Those days are carved into my memories. 제 마음에도 그걸 새기고 싶네요. I want to carve that into my heart. 네, carve into heart, 마음에 새기다 라는 표현이고요. 저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?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아마 inscribe라는 표현을 썼을 것 같아요. inscribe 하면 그것도 이제 글씨를 새기다 이런 뜻이니까. 근데 carve into heart, 이거 너무 멋있는, 진짜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. 자, 저는 한동안 이 봉준호 국뽕에 취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참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저는 내일 수요일 아침에 같이 찾아뵐게요. 안녕!